안녕하세요. 수험생활에 수고가 많으시죠? 경북진학지원센터 센터장 이용조입니다. 온라인 경북진학박람회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동국대학교 입시설명회 자료입니다. 대학과 학과의 유익한 정보를 얻어서 지원에 도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명회 중 궁금한 점은 아래 URL로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대학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은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상담실이나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경북진학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시를 돕고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설명의 자료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안내에 앞서서 저희 올해 새로 신설된 학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약학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편입생만 모집하던 것을 올해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도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문화재학과, 우측에 있는 AI융합학부는 올해 신설된 학과로 많은 수험생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학과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 수능에서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저희의 노력을 좀 먼저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해당 학과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설되는 학과 말고도 보시다시피 이제 불교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경찰행정학부를 주축으로 한 보안, 정보보안 분야, 그리고 바이오메디 분야에도 굉장히 좋은 대표할 만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학과에 대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이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학생부 위주 전형에 지원을 하실 때, 특히 종합 전형에 지원을 하실 때는 그 해당 학과에 대한 진로 분야라든지 전반적인 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화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아시다시피 기본 기초과학이냐 아니면 공학에 공학 관련된 응용 학문이냐라는 차이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식품산업관리학과와 식품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동국대에 지원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두 개 학과인데요. 우선 상위에 있는 식품산업관리학과는 사회과학 계열에 있는 학과로서 식품하고 관련된 유통, 경제, 마케팅 등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이고, 하단에 있는 식품생명공학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 그대로 이제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영양 부분,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비교해서 아실 만한 학과는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진로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전공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2022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국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텍스트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 신설과 정시 모집 확대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수시 모집을 70%, 정시 모집을 30% 정도 선발을 하던 것을 2022학년도에는 수시가 60%, 정시 40%로 정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균등 전형으로서 있는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이 여기서는 이제 신설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을 하던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형 방법을 바꾸고 모집 인원을 조금 확대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변경 사항을 아시고 뒷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한 1,880명에 해당하는 학생을 이제 수시 모집으로 동국대학교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그 절반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선발하려는 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 선발 비율인데요. 모집 인원에서 아시다시피 두드림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뭐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9월 10일부터 해서 14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15일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입력을 완료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사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실 거고 또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일괄 전형은 최초 합격자 발표를 이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12월 10일부터 해서 10일, 12일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일인데요. 다른 대학에도 지원을 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고사 일정도 좀 정확하게 체킹해 보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전형 방법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눈에 제가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두드림, 그리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그리고 동국대학교에만 있는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그리고 고른기의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409명을 모집합니다. 각 전형별로 조금 구별되는 내용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집 단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학과 AI 융합학부가 신설이 되었고 두드림 소프트웨어는 앞서 말씀드린 두드림 전형과 동일은 한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 중심으로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 전공, 정보통신 공학 전공, 멀티미디어 공학과에서만 선발을 하고 총 64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108명을 모집하고 있는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요, 대한불교 조계종사나 사찰, 주지스님의 추천 혹은 종립고등학교의 추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른 전형과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고른기의 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원 자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기존의 서류 종합 100%로 선발하던 전형 방법을 보시다시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꾸었고 추천 인원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측 상단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부 위주 전형은 전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종합 100%로 정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각 전형별로 1단계 선발 배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두드림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모집 단위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2.5배수 혹은 3배수를 모집을 선발을 하고,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 불교 학부만 2배수, 나머지는 3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을 합니다. 고른기회 통합 전형은 3배수,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5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시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제 재직자 전형은 서류 종합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전형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좀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형입니다. 바로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인데요.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종합전형과 동일하고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이 6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서류종합평가, 학교생활기록부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4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대학과 특히 구별되는 부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40%의 정성평가가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 다른 대학과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앞선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다르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특징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부담 혹은 면접에 대해 부담이 있는 학생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형의 특징은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고교별로 추천 인원은 총 7명인데 저희가 계열별로, 그래서 인문과 영화영상학과에서는 맥시멈 4명까지, 자연계열에서도 맥시멈 4명까지로 추천을 된다라는 것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또 계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수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저 계열에 대한 기준은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의 계열 기준이다라는 부분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이제 교과 60% 정량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학년별 구분도 없고요. 그리고 이수 단위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학생부에 기재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등급으로만 평가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계열별로 반영하는 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중에 상위 10과목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은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게, 저희가 교과별로 지정하는 과목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한 과목만 10과목을 반영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1등급과 2등급, 3등급까지의 점수별, 등급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의 교과 전형 특징은 사실 이제 교과 등급만으로는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을 서류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평가 방법은 이제 뒤쪽에서 종합 전형과 동일함으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서류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이고,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교과 전형의 항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위에 이제 종합 전형은 1단계 서류 100%, 그래서 환산 점수로 하면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고요. 하단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40%가 반영이 되고 4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이제 조금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두드림과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45%, 그리고 학업 역량과 학습의 주도성을 보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25%, 인성 및 사회성이 20%, 지원 동기가 10%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50%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드림 전형과 동일한데
인성미 사회성만 15%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전공 적합성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반영 비율이 40%이고 전공 적합성이 30%로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 간, 전형에서 좀 뽑고자 하는 학생에 따라서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각 서류 평가 항목별로 조금 주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동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평가할 때 반영하는 평가 항목명은 동기의 타당성입니다. 학생의 꿈이 바뀐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바뀌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기초학업 역량과 학습의 주도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려는 내용이고 이때 평가할 때는 단순히 학생부에 기재된 등급만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몇 명이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로 등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역량이 성장이 되었는지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학습의 주도성은 말 그대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는 하고자 하는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게 됩니다. 전공 적합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형에서는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단의 영역으로는 전공 수학 역량과 전공 관심도 및 학습 경험이 있습니다. 전공 수학 역량은 이제 앞서 보셨던 기초학업 역량은 이제 두루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학업 역량을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전공하고 관련된 학업 역량을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미 사회성에는 성실성과 역할의 주도성이라고 있는데요. 보시면 성실성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좀 성실하게 하였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역할의 주도성이라고 하면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좀 잘 해보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갖고 잘 하고자 하려고 했는지 그런 태도 등을 보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위주 전형, 즉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총 이렇게 7개 항목으로 서류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평가위원은 학생 개별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평가위원은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2인 이상이라고 해놓은 것은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평가 항목별로 면접을 2번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복수조가 구성이 되다 보니 저희가 2인 이상으로 표현을 해놓았고요. 면접 형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제출한 제출서류 기반의 일반 면접입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유의사항이라고 하면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교복이라든지 체육복 등에 대해서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 항목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전형 체질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미 사회성으로 서류 평가 항목과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만 약간의 배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은 실제 뭐 소프트웨어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접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단계에서 30%만 반영이 되는 전형 요소이긴 하지만 1단계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 간 점수 차이가 굉장히 조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년도 사례를 보시면 11명을 모집했던 화학과는 1단계 선발 인원이 33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단계에서 26등이었던 학생이 면접을 통해서 9등이 되면서 최초 합격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 또 32등이었던 학생이 충원 합격을 통해서 이제 13등을 받아서 충원 합격을 통해서 합격을 했던 사례들 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전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 합격 기준으로 했을 때 1단계 합격, 불합격이 바뀌는 비율은 약한 34%. 즉, 3명 중에 1명은 합불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충원 합격까지 진행을 했을 때는 52%로 2명 중에 1명이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면접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제출 서류 안에 있습니다. 즉,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또 그에 따른 답안을 준비해 보는 연습은 학생 스스로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10분을 잘 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태도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충분한 연습 등을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하고 스터디 하듯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면접관과 그리고 피면접관이 돼서 질문을 서로 해주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상황을 연출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공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당연히 학생별로 이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용에 따라 면접 질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개념을 묻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전년도에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를 학과별로 다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면접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전형 준비를 위해서 3종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전공 가이드북과 학생부 위주전형 가이드북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만든 자료인 만큼 또 여러분들의 전형 준비를 위해서 만든 자료인 만큼 잘 만들려고 노력한 자료이니까요. 꼭 이 부분 잘 정확히 숙지하셔서 많은 준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동국대학교는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이라는 전형처럼 꼭 두드려서 동국대학교에 꼭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앞서 먼저 올해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두드림 소프트웨어, 불교 추천 인재, 고른기회 통합전형을 비롯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단계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종합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이때 평가하는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성적의 70%,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면접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서류 종합평가 100%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실 수 있는지 작성 방법에 대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동국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은 공통문항 2개와 자율문항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문항을 살펴보며 평가자가 나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일지부터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3년간의 학교 생활을 모두 또렷하게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나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활동 과정을 확산시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재들을 글로 엮어본다면 본인만의 강점이 드러나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 단계에서 문맥과 오탈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이 적혀 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서의 준비 첫 번째 단계로서 자기소개서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1번 문항은 진로와 관련한 학업 역량과 전공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 가능한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토론대회 준비 과정에서의 학습 경험, 독서 활동을 통한 전공 학습 경험, 수업 시간 과제를 작성하고 발표를 통해 배운 점,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전공 준비 노력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찾는 활동은 비교과일 수도 있고 교과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사례로는 진로와 관련한 학습 경험 또는 의미 있는 활동을 작성할 때 학생들이 성적 향상 중심의 학습법 또는 비교과 활동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에서는 학업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한 나의 성장 과정과 진로 노력을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2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으로 학교나 학급 또는 반 친구들을 위해 노력했던 나의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작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멘토, 멘티 활동 중 내가 노력한 경험, 학급을 위해 봉사한 사례 등을 활동의 동기, 진행한 과정, 활동 후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은 동국대학교의 자율문항으로 학교 생활과 연계성이 있는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예를 들어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민과 학업 의지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또한 진로 준비의 구체화 과정을 본인이 했던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추상적인 진로 계획이나 대학의 커리큘럼을 단순 붙여넣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2번과 3번 문항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8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기소개서 준비 두 번째 단계로서 여러분은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고교 생활을 되돌아보며 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학생부 동아리 활동을 예로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통일 놀이터 부스 운영을 총괄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활동 내용, 그리고 참여하게 된 계기, 하면서 어려웠던 점 등 나의 활동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열차 캠페인, 신문 기사 작성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준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분석 단계와 비슷하게 어떠한 동아리 활동이 있다면 동아리에 가입한 이유, 기억에 남는 활동,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 등을 채워나갈 수 있는데요. 또 그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또는 발전하게 된 나의 역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의 노력이 지원학과를 준비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여러분은 자기소개서 문항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작성한 내용을 수정해 나가는 점검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단계에서는 내용의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탈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기재 시 0점 처리 사항과 평가 불이익 사유에 대해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친인척을 포함한 부모의 직업, 직장, 직종명 등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부터는 면접뿐만이 아니라 서류 평가 역시 블라인드 평가를 하게 되었으므로 소속 고교명과 이름, 이런 인적 사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 친인척의 직업 관련 내용이나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마지막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아서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